마을 출신의 사장님이 여기서 고향을 지키면서 지금 30년 넘게, 32년, 33년 동안 이제 횟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장님이 왕고집쟁이야, 왕고집쟁이. 어떤 고집쟁이야? 살아있는 그 활어 생선이 들어오지 않으면 문 닫아버려. 장사 안 해버려.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집은요, 제주 바닷가에서 나는 해산물을 전부 사용하고, 고기도 마찬가지로 수입산 절대 금지합니다. 우리는 제주 자연산만 고집합니다. 고기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없을 안 날 때는 아예 문을 닫아버려요. 솔치에 솔치. 여름에만 나오는 거예요. 독이 있고 금가시가 엄청 독해요. 손으로 꺾기도 힘들어요. 일단은 살이 많이 안 나오니까 작고, 이거는 손질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횟집에 왔는데 막 입이 안 담그러지잖아요. 막 나, 와, 나 이거 오늘 이게 무슨 호방인가 싶은데. 제주도가 섬이니까 해안가로 가면 횟집들이 엄청나게 많죠. 제가 굳이 이 횟집을 선택하고 이 횟집을 좋아하는 이유, 탱탱함이 숙성회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완전히 특별한 맛이 있는 건데, 우리 사장님이 횟집은 횟집인데 이걸 제주도에서 하는 횟집이니까 좀 제주스러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국리를 하시면서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신 분이야.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전부 제주스러움으로 다 무장한, 진짜 제주회를 먹고 싶으면 이 집에 와야 된다.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된장. 쫄깃쫄깃이 아니고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 있잖아. 아, 요걸 뭐라고 설명해. 아, 나 진짜. 이 집이 이 된장 소스를 주거든요. 이것만 봐도 야, 여기 제주구나 느껴져. 우리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으로 이제 묻혀가지고 새콤한 맛도 분명히 있어. 근데 짭짤한데 짠 게 아니야. 한 입만 먹으면 섭섭하니까. 아유, 야, 드디어 된장질이. 예, 와, 이. 차롱보리밥입니다. 아, 예, 차롱보리밥. 아이고야. 보리밥이라고 하는데, 이 보리밥하고 쌀하고 보리하고 섞어서 이제 잡곡밥을 만든 건데, 대나무 밭에다가 이제 밥을 담아주는 이유가 여름철에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밥이 빨리 쉬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나무 밭에다가 이제 밥을 담아주면 바람이 통해가지고 밥이 빨리 안 상하는 거예요. 회를 잡고 나면 나머지 그 부재료를 가지고 탕을 끓여주잖아요. 매운탕을 끓이든가 아니면 이제 그 질이라고 하는 생선 맑은 탕을 끓여주시는데, 그 생선 맑은 탕을 된장을 넣고 끓이세요. 그래서 된장질이라고 하는 된장 생선 맑은 탕을 주시는데, 그게 또 이게 완전히 굉장히 독특하고 제주스러운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오, 이거 굉장히 진국이네. 된장이 들어가면 된장 맛이 너무 일색으로 나지 않을까 싶은데, 절묘하게 그 밸런스를 되게 잘 맞췄어요. 생선 맛도 나면서 뒷맛에 약간 구수한 된장 맛이 남아 있으면서 이 미역 맛도 나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진한 국물 맛이 날 수가 있나? 오, 이거 고지. 예. 네. 고질맹이, 고질맹이. 예, 네, 고질맹이. 예. 야, 이 코시롱, 제주도 말로 코시롱한, 고소하다는 뜻이에요. 코시롱한 냄새인데, 이 고질맹이라는 게 표준말로 꼬치고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제주도에서만 먹어요. 얘가 따뜻한 물을 좋아해서, 제주도 근해가지고 물이 좀 따뜻하니까 제주도 근해에서만 유지로 잡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일단 먹겠습니다. 예.